자, 이 아베 총리, 미 하와이의 진주만 기념관을 찾아서 공식 헌화했습니다.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 한 일인데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렇게 화해를 강조했지만 반성은 여기서도 없었습니다. 최호은 특파원입니다. 1941년 12월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 공격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전함 애리조나가 폭침됐고 2,400명이 넘는 미군과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전함이 침몰한 자리에 세워진 기념관에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찾아와 헌화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75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전쟁 책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빼놓은 채 화해만 강조했습니다. 관용의 心, 화해의 힘을 세계가 지금 今こそ必要としています。 하와이 휴가 중에 아베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은 적과도 동지가 될 수 있다며 역사의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choose the history that we inherit, but we can choose what lessons to draw from it. 중국은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再多次的精明作秀，也不如一次真诚深刻的反省。 아베의 헌화 직후 내각각료인 이마무라 부흥상은 전범들이 압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로 미일 동맹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트럼프 취임 뒤엔 이마저도 시험대에 설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